1998년도에 이제 데오드란트 타입이라는 사진 조각 시리즈가 처음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. 그래서 얘네들을 빨리 재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플랫 시리즈가 나오게 됐는데, 플랫 시리즈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잡지에 등장한 어떤 사물들을 칼로 오려서 뒤에 철사를 붙여가지고 입간판처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. 그래서 얘 자체가 간단한 조각품이라고 생각을 했고,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조각이죠. 간단한 조각들을 늘어놓은 풍경을 대형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으로 제안하는 게 플랫 시리즈예요.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플랫들은 시계, 남자 잡지에 나오는, 남자 잡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사물들은 시계라서 시계들을 오렸고, 그 다음에 여자 잡지로 넘어가서 그 보석들을 오렸어요. 한국에 광고된 6년간의 어떤 보석들인데, 사실 저런 것들을 살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, 전체 인구에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광고되는 게 흥미로웠기도 했고, 또 IMF 직후였기 때문에 저런 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, 어쨌든 그런 것들을 늘어놓은 조각들의 풍경을 제안을 했던 거죠. 그리고 그 이후에 플랫 시리즈가 잠깐 중단이 됐다가 2010년에 가까워서 나왔던 게 이제 두 번째 플랫 시리즈인데, 얘네들은 잡지 한 권을 통째로 오려서 이제 하나의 화면을 만들어서 얘네들 그 구성을 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잡지는 월페이퍼라는 잡지였는데, 얘네들은 내용이 그 건축물, 그리고 공예품, 그리고 미술품, 그리고 그래픽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창조한 그달의 가장 지구에서 그달의 가장 그럴싸한 그 사물들이거든요. 그래서 정물 조각이기도 하고,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놨을 때 훌륭한 예술품이 될 수 있을까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요.